기준으로 90년대 차입니다. 1997년 W140 S600입니다. S600. 아, 뭐 W140이 그렇게 희귀한 차는 아닌데, 근데 S600은 좀 희귀하죠. 12기통 엔진, 6000cc 자유롭기. 별명이, 이 차 별명이 우리나라에서 탱크인데, 뭐 왜 탱크라고 불리는지 알만하죠? 일단 차가 뭐 어마어마하지, 크기가. 휠은 지금 바뀌어있고, 요 모델을, 요 연식을 지나서 98년부터 W220이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모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모델의 제일 마지막에 생성된 차예요. 뒷좌석이 중요한 차니까 뒷좌석에 여기 예, 타고 있어요. 네, 뒷좌석이 아주 넓네. 뒷좌석 넓고 좋죠. 한번 앉아볼까 내가? 아유, 냉장고. 아, 편안하다. 네, 아, 편안하고. 어, 별게 다 있어요. 이거 뭐지? 네, 뭐 아유. 네. 팔걸이도 있고. 네. 이게 도어 트림. 도어 트림 보이시는지? 아, 진짜 럭셔리카다. 럭셔리하다, 이거. 블라인드도 있고. 가죽도, 가죽도 아주 멀쩡해. 어이, 재질. 왜 이래? 어. 앞쪽 도어라고도 부르고, 서프트 도어. 여기? 아! 구슬이 가득합니다, 얘 지금 차고품이. 예, 차고품이 가득 찹니다, 이거. 가득해요. 예. 네. 아, 디자인은 이때가 어떻게 다 각진 디자인이 멋진 것 같아. 12기통 엔진 한번 볼까요? 네. 아니, 12기통이면 도대체 12기통. 네. 12기통이 도대체 야, 이게 웬 말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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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HC라서 헤드가 어마어마해, 지금. 정말 코일들이 지금 딱 몇 개가 보이시는지요. 어, 보기만 해도 고장나면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코일이나 스파크 플러그 갈기는 쉬워, 아주. 그 이 엔진이 존다, 파가니 존다 초기형도 아마 이 엔진이 들어갔을 텐데, 이거 엄청난 엔진이네. 그러니까 나는 12기통짜리 엔진 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시동 걸리는 때의 소리가 좀 달라요. 그냥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걸릴 때부터 벌써 매끄러움이 다르지. 이게 생각해보면 BMW가 80년대에 12기통 엔진을 만들었잖아. 이게 BMW는 SOCC였거든. 근데 벤츠가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것도 질 수 없다. 사실 그때는 벤츠는 8기통 엔진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지.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하여튼 이걸 만들어서 고급차로서의 어떤 자신의 체면을 세웠다고 봐야 돼. 그거 DOCC예요.
에어프로 밑에서 지금 좌우로 지금 분리돼 있어. 그러면 오늘은 이 차의 기사가 한번 돼봐야겠군요. 가시죠 다들. 출발합니다. 일단 이거는 엔진 소리가 안 나. 엔진이 이거 전기차인가? 아 진짜 너무 부드럽다. 근데 이제 벤츠가 이때 실키 12. 이걸 가지고 이 차가 좀 무거웠잖아. 네. 그래서 이게 이 다음 모델에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엔진도 12기통이지만 또 바뀌었거든. 네. 근데 이 엔진이 어떻게 보면은 매연 규제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때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은 더 막강하단 말이야. 자, 이건 뭐 일단 지금 아주 무거워 차가. 어우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일격이 많아. 페달이 너무 깊어. 이만큼 꺼져. 이게 이제 90년대에 진짜 최고의 럭셔리카네. 이 이상의 럭셔리카가 없었지 90년대에는. 그걸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야. 예, 그때 당시 이게 얼마였지? 아 모르긴 몰라도 2억은 넘었을 2억 거예요. 예. 600이라. 왜냐면 그 당시 S600은 사는 차가 아니었거든. 잘 한 2억 가까이 갔다가 보면 되지. 대기업 총수나 그럼 대기업 총수도 참... 보통 총수가 아니.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었다. 이거 타는 사람 맛살 만드는 공장 한성? 특정 브랜드는 얘기가 맞네. 아. 아니 이게 한성 자동차에서 쓰신 거예요? 아 맞아요. 이 당시 한성 자동차가 쓰기로 했죠. 맞네. 아 지금 적산이 30만이야. 30만 킬로 탄 차인데. 야, 30만. 예, 30만 킬로 탄 차가 이 정도예요. 아, 이거는 지금 스티어링이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리서큘레이팅 볼 타입이라 그랬잖아. 거기서 지금 30만을 타서 그런지 이건 좀 스티어링 유격이 좀 있어 지금. 아, 미끄러지듯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디는 생각만큼 튼튼하지 않아. 뒤에도 지금 끼걱끼걱거려. 그렇죠? 예. 이 노면 진동이 절제되지가 않았잖아. 네. 이게 지금 바디가 약해. 잔진동이 있네요. 야, 이거 이제 바디 각 부분에서 충격받을 때마다 잡새가 나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팬 엔진이 기계식 팬하고 냉각 팬하고 연결돼 있잖아. 네. 그래서 RPM을 조금만 올리면 뭐가 울어 지금. 네. 앞에서. 이거는 뭐 2000rpm 이상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또. 어디가나면 1500rpm이고 악셀밟으면 2000rpm이고 근데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하체가 스티어링 쪽에 유격이 좀 있어. 근데 뭐 여기 지금 만듦새는 뭐 이렇게 돌리는 게 많어? 이게 기능을 다 몰라서 못 쓰겠네.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 같은데요. 각 구멍마다 다 조절하겠지. 예. 아 이게 바람의 세기구나. 각 구멍마다. 예.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그거를 보통 차들은 바람 나는 구멍에 붙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다 달아놓은 거 아니야? 운전자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사가 다 해주라 이거 아니야? 승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기사가 손 닿는 위치에 딱 모든 스위치가 다 있는. 그렇지. 브레이크 페달이 좀 이게 스트로크가 긴데, 그러니까 이 작동 안 하고 그냥 푹 꺼지는 구간이 길긴 한데 그 밑에부터는 잘 들어. 벤츠 형제도 출연해야지. 차주의 정성. 여기도 뭐 테디베어 회 두 마리 많어. 여기도 뭐가 많어. 뭔지도 모르겠어 지금. 아 뭐가 이렇게 많어. 선스크린 올리는 거 뒤에, 내리는 그치. 거 그거 말고도 시트도 옆에 봐봐. 시트도 옆에 보면은 뭐 많어. 진공으로 작동하는 게 많어. 지금 운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별로 즐거움을 모르겠어. 야 엔진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거. 엔진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끄럽다는 거. 그 느낌만 있고. 내가 이제 이거 말고 이 요거보다 조금 미리 대비한 BMW 750 V12 기통을 타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게 조금 더 역동적인 것 같아. 이거는 너무 무겁네 차가. 그것도 요즘 안 보이는데 그것도 아마 있으면 요즘 비쌀 거야.
걔는 이 SOCC 그다음 이건 지금 DOCC 성능은 이게 훨씬 세지. 이게 아마 한 390몇 마력, 394마력인가 이게 갔을 거야. 근데 뭐 지금 길에서는 어우 이건 출발도 대단하잖아, 그지? 어 이건 출발도 붙어서 아 이 정도면 거의 진짜 대기업 회장님 아니면은 이 당시로서는 뭐 외교관. 근데 외교관도 S600을 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 의전 차량 정도. 어 이건 뭐 거의 진짜 그 나라 총수쯤 타는 차다 이거. 대통령. 어 보통 그런 그런 분이지. 뒷자리 넓죠. 다리가 툭 뻗어져요. 이제 이 전차 이 후속인 W2020에 비해서 사실 너무 다르거든. 어 이게 2020은 스티어링 바퀴 또 레그앤드 피니언으로 바뀌고 일단 중요한 건 무게를 왕창 줄였어. 그러니까 2020이 보통 우리가 차가 신형이 나오면은 구형보다 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네. 근데 아니야. 2020이 작아졌어 이거보다. 아마 2020이 이거보다 한 200kg 정도 무게를 줄였을 거야. 그리고 알루미늄을 왕창 도입했고 이때만 해도 별로 그러지 않았거든. 아 계기판 속도계는 숫자가 아주 신성이 좋네. 그래도 그 지금 국산 에쿠스 있잖아. 후륜구동 에쿠스. 네. 생각해 보면 그래도 벤츠는 또 벤츠네. 근데 바디 강성은 에쿠스가 더 높아. 이때 그 2000년 이전에 나온 차들이 2000년 이후에 나온 차와 결정적인 차이가 바디거든. 바디 약해 지금. 나름대로는 튼튼한 셀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셀을 많이 썼잖아. 네. 근데 바디는 약해. 차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아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리서큘레이팅 방식하고 그 특유의 유격 때문에 살짝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운가 하면 한 번 이렇게 턴을 줘서 방향이 잡히면 상관없는데 똑바로 가다가 딱 꺾을 때 살짝 텀이 있어. 핸들이 이렇게 안 먹는 구간이 있어. 그럼 무섭거든 사람이. 지금도 하긴 또 엔진이 얼마나 무거워 지금. 근데 이 차들은 그 버튼이나 이런 거 보면 네. 페인트나 이런 게 하나도 까진 것도 없고. 그쵸. 페인트도 안 까진 게 없거니와 이 스위치 조작 감촉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 이 당시 벤츠가 더 좋은 것 같아. 마감 몰빈이나 이 끝에 유리선의 마감 이런 거 보면 이런 데도 완성도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 차는 너무 안에까지 마르나가지고 완성도를 너무 추구했어. 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타면은 기사 할 맛 나네. 뭐 이거 타다가 다른 차 타면 엔진 소리 시끄러워서 차 타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최고의 VIP가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 그렇죠. 뒷자리는 졸리습니다. 졸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출렁거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죠? 전혀. 네, 출렁거림은 없어. 스위치 레버 같은 거 ESP는 여기 있고. 어 근데 체크기에 비해서 회전각은 되게 작아. 변속기도 지금 뭐 30만이 정도면 뭐 뭐라 할 수는 없지. 아까 오너님이 차주님이 네. 이건 데일리카를 타고 다닌대요. 예, 네, 지금 데일리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유소랑 친하시겠는데? 오너 드리븐 카가 아닌데 오너 대셔갖고 타고 계시네요. 아 그렇네. 아 지금 노면을 쳤을 때 스티링으로 휠을 전해오는 진동도 썩 만족스럽지 않아. 결국은 이제 모든 부위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노후돼서 그런가요? 뭐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기본 설계겠지. 왜냐하면 요거보다 2-3년 뒤에 나온 투트공 S클래스는 아니라거든. 하여튼 뭐 동시대에 나온 BMW보다는 고급차인 건 틀림없지. BMW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많이 적응했잖아. 네. 그 고장이 많아서 못 써. 또 2001년식 2002년식 7시리즈 8기통 모델 타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몇 분 계셨는데 다 폐차했어. 하도 엔진이 속성해가지고. 그러니까 벨브트로닉이 들어간 8기통들이 그냥 수리비가 착각 이상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벤츠는 훨씬 고전적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좀 유지 보수가 되잖아. 그런 황당한 고장은 안 나니까. BMW 벨브트로닉은 황당한 고장이 나면 SL500에도 있는 스위치 여기 또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똑같네요. 이때부터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고급차에 다 있었네. 빨강 파랑이요? 어. 이게 아마 뭐 여기 위에 공도 맞추는 것 같은데 뭐 꼭 열릴 것 같은데? 아닌가? 맞습니다. 아! 시간을 보기 위해서 이걸 눌러야 되나? 아 시계 여기 있는데.
당신은 이제 최고 기술도 이 정도네. 차가 진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아니 근데 이 진동은 오히려 이거보다 10년 먼저 나온 1902가 더 나아. 102는 아니래. 이게 역시나 너무 커서 생기는 문제야, 차가. 크다고 이거를 무한정 차트라게 만들 수는 없잖아,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굴러갈 때보다는 시동 걸리는 그 순간이 제일 감동적인 것 같아. 스타트부터 돌아가는 소리가 제일 감동적이야. 나는 처음 내 인생 처음으로 그 BMW 750이라는 차를 가지고 12기통을 처음 경험했거든. 그때 나는 스타트부터 돌아갈 때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스타트부터가 힘이 없는 줄 알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씽씽이 아주 활기찬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다 그렇더라고. 12기통 6000cc의 12기통은 한 기통당 500cc. 그래도 엄청 크네요. 그래도 크네. 진짜. 그렇죠. 4기통이면 2000cc. 네. 차라는 게 꼭 기계적인 완성도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은 차라고 인정받는 차도 있는 거니까. 일단 벤츠 S600을 타면 뭡니까? 부자. 그렇죠.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매우 부자. 네, 매우 부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또 이런 차의 존재도 필요하니까. 게다가 클래식카. 이제는 클래식카가 됐죠, 거기 그 상태에서.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싸졌잖아. 싼가요? 얼마 전이지? 저는 이 차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감도 안 옵니다, 이게 얼마나 할지. 그러게요, 감이 안 옵니다.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이거 도대체. 1,000만 원 이해 아닐까요? 1,0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때 CL 엔카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요 나중에 나온 CL은 제가 알기로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걸려야 되는데 요건 아닙니다. 또 얘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급이 예 이거 더 비쌉니다. 또 올드카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이 소리 좋네. 소리 한번 들어봐. 뒷자리는 굉장히 편안해요. 아 그래요? 네, 뒷자리는 아 뭐, 그래요? 네, 이 잔진동이 뒤에서는 좀 덜 느껴질 수 있... 약간의 진동이 네. 뒤에서는 뭐 이렇게 좀 앞에는 지금 안 돼 난리 났어요. 앞에 난리 났어요 지금. 앞에는 차체가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있어 지금. 비트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차체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동이 하는 느낌이 있어. 일체감이 없어 지금 차가. 하기야 이 모델이 280부터 6기통 280부터 12기통 600까지 있는 거니까. 그치? 6기통 280, 6기통 320, 8기통 420, 8기통 500, 12기통 600. 5가지가 있네. 근데 내 생각에는 8기통 420이 딱 표준 모델인 것 같아, 이 모델은. 사이 돌아갔습니다. 아우 진짜 소리 안 나. 아 진짜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못 느낄 정도. 그럼 뭐 또 꺼져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에어컨 소리만 납니다. 그리고 타코메다 아이들링이 500 조금 넘어. 그러니까 폭발이 촘촘하니까 아이들링이 높을 이유가 없는 거지. 후방 감기가 작동 하나 모르고.